김부선 키친. 키친이에요. 치킨이 아니고 맨날 헷갈리는데 우리 딸한테 혼났는데 제 부엌 너무 멋있죠. 제가 키가 크잖아요. 근데 이렇게 높아요. 세면대가. 와, 여기가 어디냐. 이마트 한샘. 한샘. 제가 예전에 협찬도 좀 받았었거든요. 근데 너무 너무 예뻐서 지나가지 못하고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0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3천 정도래요. 이틀은 물로 빼겠죠?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고 여기. 근데 저희 집 부엌에 요거 두 개만 놓으면 죽을 때까지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차 팔까? 차 팔까? 아니면 저기 코로나 긴급자금, 소상공인 코로나 긴급자금 정부, 윤석열 정부 대통령님 뭐 없나요? 없죠? 아, 김여사 나한테 한 3천만 원을 기부해줘요. 나 고소도 못하잖아요. 쫄아가지고. 어머, 어머, 이랬다가 또 무슨 또 욕을 먹을라. 아, 나 요새 무서워 죽겠어요. 그 윤빠들하고 이빠들 때문에. 친윤, 친이. 아주, 아유, 머리 아파. 하여튼, 저 여러분, 이거 사게 해주세요. 나 이거 할부로라도 이거 사고 싶어. 3천만 원. 저는 무슨 차도 20년 됐고, 집도 20년 됐고, 빚도 많고 그런데, 아, 이거 하나는 정말 사고 싶네. 아, 시계, 롤렉스. 이거 1,500대. 이거 팔아먹고, 나머지 1,500은 마스크 한 천장 팔고, 500만원은 차를 팔든가 아니면 코로나에 긴급 자금을 빌려서, 이거를 장만하고 여러분들한테 짜잔! 하고 보여드릴게요. 알았죠? 띠리리리.